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C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인프피가 좋아하는 음악 장르를 이야기하면서 아일랜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일랜드 좋아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음악의 여러 장르들을 가리지 않고 듣는 편입니다. 클래식부터 펑크, 메탈, 락, 힙합, 발라드, 그리고 팝, 그리고 뉴에이지에 이르기까지 사실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악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최애로 좋아하는 것이 바로 락입니다. 락, 락 매니아죠.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락 밴드들의 대부분 영국 영국 출신들이 많더라고요. 아일랜드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니셜이네 벤시 영화를 언급을 하면서 영화 리뷰를 할 때 아일랜드를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또 저번 시간에 하우스 오브 페인의 아일랜드 백인 그룹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일랜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 하우스 오브 페인의 점프 어라운드 링크를 따라가시면 뮤직비디오를 보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일랜드인들이 나오죠. 그리고 백파이프를 부는 그런 남자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일랜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일랜드 그리고 영국, 영국의 셰익스피어를 굉장히 사랑하고요. 잉글랜드의 리버풀의 비틀즈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맨체스터의 조이 디비전을 굉장히 사랑하고요. 잉글랜드 맨체스터의 더 스미스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더블린의 유트를 굉장히 사랑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거의 다 영국 아일랜드 이런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의 보이존을 굉장히 사랑하고요. 영국의 웨스트라이프를 또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일랜드의 제가 오늘 이야기해드릴 엔야를 굉장히 사랑을 했죠. 그래서 오늘 엔야의 곡들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일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예, 바로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켈트족의 신화가 남아있는 그런 지방입니다. 곳입니다. 켈트족은 예전에 옛날에 존재했던 그런 부족인데요. 기원전 1세기에 로마와 게르만족의 침략으로 멸망을 했었죠. 그런데 이 켈트족의 신화가 여전히 살아 숨쉬는 곳이 바로 아일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켈트어가 실제로 아일랜드 지방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켈트족의 신화가 살아있는 그런 곳인데 이 로마가 사실 이 켈트족이 있었던 지방들을 차례차례로 정복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밀리고 밀려서 유럽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던 켈트족이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으로 밀리면서 나중에는 그런 아일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 쪽에 자그만하게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 카이사르 로마의 카이사르가 시저가 정복을 했었죠. 그래서 이 켈트족을 정복을 하고 갈리아 전기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리아 전기를 읽어보면 켈트족에 대해서 조금 알 수가 있는 거죠. 로마인들은 이 켈트족을 갈리아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갈리아 전기라고 이렇게 남게 된 것이죠. 켈트족은 드로이드하고 유명하죠. 드로이드가. 그래서 자연 숭배를 했던 그런 부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켈트족의 신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게 말해드리면 바로 아서왕의 전설입니다. 이 아서왕이 바로 켈트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카멜롯의 전설, 아서왕의 신화가 바로 켈트족의 전설적인 왕의 신화를 그린 것입니다. 이 아일랜드는 로마가 잉글랜드까지만 정복을 하고 아일랜드는 침략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켈트족의 전통이 유지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가 12세기, 13세기에 바로 독립투쟁을 합니다. 스코틀랜드 독립전쟁 아시죠? 제가 브레이브하트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바로 스코틀랜드 켈트족의 독립전쟁이었던 거죠. 12, 13세기 때 이깁니다. 브레이브하트 기억하시죠?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그래도 독립성을 유지했던 것이 바로 독립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어쨌든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스 남아있는 켈트족의 원형 이런 것을 바로 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엔냐입니다. 엔냐가 일집 때 켈트라는 타이틀곡을 내세우면서 이 아일랜드 전통적인 음악을 들고 나왔던 거죠. 엔냐의 음악을 뉴에이지로 분류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느꼈을 땐 그냥 아일랜드 엔냐만의 그런 음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켈트족의 음악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오피셜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엔냐가 바로 1989년도에 데뷔를 하면서 1집 켈트를 냅니다. 이 1집에 켈트에 있던 보디세이아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저는 엔냐를 바로 97년도에 베스트 앨범이 나오거든요. 엔냐의 베스트 앨범. 그 앨범의 마지막 트랙이었던 보디세아이를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엔냐를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이 보디세이아라는 곡이 바로 켈트 부족의 여왕의 그런 실제 역사적인 이야기를 담은 그런 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디세이아라는 켈트 부족의 왕비가 있었는데요. 그 왕비가 이 로마의 침략에 맞서서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엔 실패하고 만다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이 보디세이아라는 곡을 엔냐가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곡이 어둡습니다. 약간 우울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보디세이아라는 우울한 곡이 바로 임프피의 감성에 정말 딱 들어맞는 그런 곡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곡을 오늘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이 엔냐의 그런 여러 가지 곡들이 많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엔냐는 사실 발음이 엔냐입니다. 엔냐.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냥 엔냐로 말이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엔냐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국립국어원에서 나중에 엔냐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미 엔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발음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엔냐의 아일랜드 작곡자이자 싱어였던 이 가수의 보디세이아를 영상 더보기 링크란에 걸어놓을 테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가수는 정말 빌보드에 1위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평균 1000만 장 이상을 셀링하는 그런 대단한 여자 솔로 가수입니다. 솔로 아티스트, 여자 솔로 아티스트 중에 셀린 디옹, 휘트니 휴스턴, 머라이어 캐리 이 사람들이 부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일랜드가 나온 정말 1000만 장 이상을 셀링하는 솔로 아티스트 여자 그런 자랑스러운 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엔냐의 곡들이 많지만 오늘 제가 소개할 이 보디세아는 실제로 굉장히 유명해져서 나중에 1999년도에 한석규, 심은아가 주연을 했던 Tell Me Something의 삽입곡 네 번째 곡으로 삽입이 되죠. 그 사운드 트랙에 삽입이 됩니다. 그리고 푸지스라는 여성 힙합 그룹의 Ready or Not이라는 그런 곡의 샘플링이 되기도 하죠. Ready or Not 굉장히 유명하죠. Unpretty Rapsta에서 이 곡이 쓰였는데 Ready or Not, Here Come, You Can Hide 이런 곡인데 아무튼 이 그 곡이 Ready or Not의 곡이 이 엔냐의 보디세이아를 샘플링해서 했던 그런 곡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보디세이아의 링크와 Ready or Not 푸지스의 곡을 링크를 두 개를 걸어놓겠습니다. 이 두 개를 들어보시면서 아일랜드의 음악을 한번 느껴보시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이 곡은 앰비언스 느낌이죠. 공간감이 느껴지는 그런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그래서 가사가 없습니다. 보디세이아는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곡을 꼭 한번 들어보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아일랜드 정말 제가 가보고 싶은 그런 나라입니다. 다음에 또 제가 아까 언급했던 락밴드들 비틀즈, 조이 디비전, 유투 그리고 더 스미스까지 제가 다음에 또 음악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락밴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아일랜드 가수의 음악을 소개할 수 있어서 오늘 굉장히 행복하네요. 일라인 여러분들도 이 곡을 들으면서 아일랜드의 감성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켈트족의 신화가 살아있는 아일랜드를 상상을 하면서 이 노래를, 이 곡을 감상하시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도 만날 수 있게.